아침 6시. 아빠. 어, 벌써 일어났어? 감독님들 오기 전에 일어난 거예요? 아, 카메라를 알아서 켜, 알아서 아빠가. 아, 확실히 오래 하셨구나, 게리 씨가. 아니, 지금 새벽 6시잖아요. 아니, 근데 곧잘 잘 따라하네. 아, 이번엔 노래 타임. 눈을 뜨고 봐, 내 그대와. 아, 감독님들 이제 오셨어요? 누구세요? 문 열어볼까? 여기 분량 다 뽑았으니까 가세요. 감독님 오셨다. 안녕하세요. 맥주가 안 해요? 감독님 오셨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강영진 감독님까지 했지. 어디로 가? 감독님들 위치를 다 알아요? 거기다 놔야지. 끝에 여기 앉았죠. 강영진 감독님? 응. 어디 앉았어? 여기 앉았죠. 아니야, 여기는 박 감독님. 맞아. 아, 구석에. 아. 감독님을 워낙 좋아하네요. 머리 자르겠다. 하고 따라서 이발했어. 너 감독님들만 오시면 아빠 찬밥 신세잖아. 맞아, 맞아. 아유, 또 여기 가야죠, 박 감독님네. 여기는 내가 봤을 때 마지막에 가려고 남겨놨어. 저는 유민이에요. 박 감독님을 그윽하게 쳐다봐. 안 들려요, 아버님. 아예 들어가 버리네. 아이, 참. 어? 아, 지금까지 이 텐트에 대한 다양한 반응들이 있었는데요. 그러니까 이렇게 얌전하게 놀거나? 텐트를 왜 이렇게 좋아해? 아예 자기 텐트를 만들어서 놀기도 하고. 자, 이리 와, 세 분. 삼촌들한테 텐트를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었잖아요. 간혹 같은 경우도 있었고. 어머, 텐트랑 밀당을 하네요. 또 새로운 유형이네. 어떡해, 어떡해. 놀이 가고, 놀이 가. 텐트 가고, 텐트. 감독님. 감독님 너무 뭔가 추워 보여. 이런 경우는 없었어, 슈돌 역사상. 오케이. 이게 뭐야? 비상 간식들. 네. 감독님 오늘 어쩔 수 없이 지금 그렇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여기도 왜 많이 들리네. 네? 왜 사람 맞답니까? 이따 먹으려고 챙겨놨어요. 누가? 박 감독님이 배고플까 봐 챙겨놨어요. 응? 여기 하면 뭐를 있지? 너 지금 알면서 물어보는 거잖아, 알면서. 이거 어떻게 생겼는 거야?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하고 한번 먹을까? 하고 이거 먹고 싶어요? 아니야. 어머나, 모르는 척. 하우가 저거 집 해주시면 이따가 주신대, 감독님. 그래. 어, 집 해주면. 아빠, 공사해줄게. 어, 공사해주세요. 아니, 근데 보통 저런 과자 있으면 애기들 들고 가버리거든요. 절제가 안 되는데. 아, 잘했다. 근데 아빠 주세요. 너 결국 과자 때문에 이렇게 한 거였어? 처음부터? 아니야. 또? 아니야. 맞잖아, 뭘 아니야. 너 계속 요즘에 너 계속 핑계대. 난 장난친구요. 맞아요. 장난치고 이거 하나 얻은 거잖아, 지금. 아, 진짜 귀여워. 아이고, 저것도 깨물어 먹어. 아, 너 우유 먹을 때 이게 어
달짝지강이 필요했구나. 응. 넌 항상 계획이 있구나, 아들아. 어? 아, 마음으로 맡겼네. 응? 그것까지 기억한다고요? 어, 이 정도면은 하우는? 누구 누구야? 누구 누구지? 하우 이렇게 일찍 일어났어. 원이 잘못했다? 하우 따라 더 기발했어. 왜 맡겨도 지금 될까? 왜 맡겨도 지금 될까? 아니, 지금 보면 너무 섬세하게 다 기억해요. 어떻게 기억하지? 관찰력이 좋은 거죠? 평소에 하우가 촬영하면서 이 감독님들 약간 미세한 변화까지 좀 알아채는 경우가 많아서 틀린 그림 찾기처럼 제가 집을 좀 여러분들을 좀 바꿔놓을 거예요. 하우가 과연 몇 개나 눈치를 챌 수 있을까? 네, 감독님 죄송한데요. 박 감독님이랑 자리 좀 바꿔줄 수 있을까요? 아, 이 정도는 뭐 하우는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바꿀 예정인데 특히 저 뭐 되게 어려운 거 준비했구나. 만약에 하우가 그것까지 알아채면 강하우 아들이 되겠습니다. 진짜죠? 강하우의 아들이 되겠다? 하우야, 다 먹자. 뭐 하는 거야? 이거는 우리가 지금 알고 보는데도 굉장히 미세하게 바뀌어서 쳐다보고 있어요. 아직은 모르는 것 같은데? 그래. 시작됐어. 이게 원래 박 감독님 의자거든요? 이건 누울 거예요? 이건 누울 거예요? 감독님 거. 어? 왜 여기에 내가 감독님이요? 원래 여기 있었는데. 왜? 네? 어, 맞아. 이게 박 감독님 자리인데. 아, 맞아요. 특유의 그 표정이 있어요. 네, 너희가 내 엉덩이도 안 줘. 아, 일단 제일 쉬운 미션 통과했어요. 네. 어, 의자 돌려주고. 그렇지. 이게 점이야, 점. 아, 점 생겼어, 아빠가? 응. 아, 점이 갑자기 생겼나 보네. 아빠, 왜 끝났어? 양말? 응. 양말. 발 싫어가지고. 양말까지? 아, 너무 어? 발. 어, 나 진짜. 아니, 똑같은 힌트잖아요. 나 이걸로 했어. 응? 어? 응, 내 나무 빨대도 해야지. 아, 빨대 바꾼 것도 알아? 어머나. 아웅내구로. 오 마이 갓. 검은색으로 바뀌었다고? 어떡해. 원래는 무슨 색이었는데? 원래는 하얀색이었는데. 원래 하얀색이었어? 응. 이분 좋은데 참고 있는 거야, 지금 아빠. 왜 이거 왜 안 고쳤지? 어? 뭐? 어? 이거 왜 안 고치는 거야? 고쳐야지. 아. 고치느라 아빠 꽂아놓을게. 각이야. 완전 가득. 이렇게 꽂아야지. 꽂아야지, 하우. 이렇게 만들어. 만들어야 된다고? 오 마이 갓. 미안해. 너 이것까지 기억하는 거야? 응. 아, 진짜. 완전 나오다고? 호사지? 아니. 하우의 아들이 되겠는데요? 아, 다 찾은 거야, 지금? 특히 저 수납장에 손잡이가 있어요. 손잡이가 있어요. 아까 말한 게 그거예요? 아니. 만약에
하오가 그것까지 알아채면 강하오 아들이 되겠습니다. 네. 아, 어머나, 아, 아빠라 불러야겠는데요? 아들? 예견됐어. 그럼 낱말 게임을 한번 해볼까? 하나씩 읽어봐봐. 아유, 뭐 알파벳은 뭐. A, B, H. 맞아. A, B, H. 맞아. 아, 이거 뭐지? 가장 위랑 위랑 오. 맞아. 아이고. 어머나. 그치? 아니, 영단어를 읽어요? 그치? 이거 너무 많은 거 할까? 이거 더 많은 거 하고 싶어? 이게 뭘까? 유, 이거는 뭐야? 피. 그치, 이거는? 이. 그치, 이거는? 이거는 올. 올, 오, 발음 좋았어. 이거 뭐라고? 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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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아. 올. 에이. 맞아, 이거는? 엔. 엔. 슈퍼맨. 슈퍼맨. 그치, 하고 슈퍼맨 알지? 슈퍼맨 돌아다. 그치, 그 슈퍼맨인 거야. 미국에서 인사 어떻게 했지? 마네미하고 그랬잖아. 마네미하고 그랬잖아. 그치? 마네미하고 그랬었지? 지금 30개월이에요. 잘하네. 알파벳을 따로 처음부터 공부시킨 적은 없는데 하우가 호기심이 굉장히 많아서 저한테 이제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씩 알려주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알파벳을 다 알고 있더라고요. 들어. 아, 이거 누가 사주셨어? 원비 할아버지. 어? 원비 할아버지가 사주셨어? 아, 그건 뭐야? 냄냄이. 냄냄이 엄마가 사줬지? 냄냄이. 이 아오이대도 아니, 장난감들이 갖고 그치, 있는 사연 맞죠? 누가 사줬는지 그걸 다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사줬지? 여기가 사줬다. 여기가 사줬다. 아하, 여기가 아니라 하우야. 양형 PD님인 거야. 그때 이거 메인 PD님이 사줬잖아, 그지? 메인 걸 기대세요? 아유, 사회생활 잘해, 하원은. 어린이날이라고 있어, 어린이날. 5월 5일이 어린이날이야. 하원 선물 많이 갖고 왔지, 아빠가? 야. 무슨 날이라고? 어린이날. 어린이날, 여기 앉아야지, 선물 뜯을 거야. 어린이날은 하원가 더 착해지라고 선물 주는 거야. 하원 더 착해질 수 있어요? 네. 더 착해질 거예요? 네. 아빠 사랑해요. 맞아요. 아빠도 사랑해요. 선물 준다니까 이렇게 달라지냐? 자, 이것도 열으면 돼. 열어볼까, 아빠랑? 하우 선물 뭘까요? 저 안에 뭐 들었을까? 하우 선물 뭘까요? 뭐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이게 누구야? 아빠야. 아빠야? 이거 누구지? 또 있네? 이게 선물이야? 뭐 하는 거야? 선물인 거야? 또 뜯어보자. 아, 또! 러시아 그 인형 장난감 있잖아요. 좋아? 선물 좋아? 아무리 봐도 없어? 이것도 뜯어봐. 이거 뭘까? 알았어, 그럼 진짜 선물 줄게. 아빠가 이거는 장난친 거야. 아, 장난이었구나. 이게 누가? 참 장난을 정성스럽게 아빠, 오늘 장난친 거고 이거는 진짜 선물이야, 하우에. 응. 기대돼? 응. 소리 질러! 아, 이거 할 거예요. 사랑해요, 해주세요. 사랑해요. Say ho! 그러지! 하우 선물을 개봉받고 하고 열어봐. 이건 진짜 선물. 그치? 아, 이제 열어봐. 드디어 진짜 선물. 아, 왜 또 장난쳐? 궁금해요? 궁금해. 아, 실망한 거 봐요. 안 좋아? 좋아. 세요. 집어 던졌어. 이거 고구마 안 좋아? 좋은데? 좋은데? 어떡해. 고구마! 고구마! 아, 정말 답답하다. 하우 선물이에요, 어린이날 선물. 네. 이거 한번 뜯어볼까? 아, 먹어볼까? 선물이니까 그래도 먹어볼까? 어. 알았어. 심지어 군고구마야. 군고구마. 짜라라라라. 야. 하우 좋아요? 네, 좋아요.
고맙네. 우리 하우 군고구마 선물도 좋게. 어? 고마워. 어떤 선물이든 아빠가 주면 좋은 거야? 아빠가 준비한 선물이니까. 그럼 너무 맛있게 먹는다 하우야. 착하다. 어? 우와! 가봐. 다시 살아 눌렀어 하우야. 아, 미친 개리. 아, 360도 개리야. 아, 귀여워. 아, 아이고. 아, 부딪혔어. 아, 괜찮아, 하우야? 아, 너무 웃긴다. 괜찮아, 괜찮아. 괜찮네. 아, 진짜 하우야, 아빠가 선물 사줄게. 그래. 아. 이만큼 사줄게, 오늘 선물. 엄마. 아, 진짜 선물이 어, 따로 있었구나. 누나, 뭐야? 네, 안전운전 할게요. 누나, 이거. 나 좋다. 어머, 아이, 좋다. 개나리 핀 게 좋대요. 아, 그래, 봄이야. 날씨도 좋고 기분도 좋고 기분도 좋고 잘한다 이거 누가 놀랐다고 나도 놀랐다고 안녕히 가고 빼고 그렇죠 아 좋아 좋아서 아, 다 좋대요 강남 먹네 여기? 오 맞아 여기 강동북로 맞아 야, 집에서 맨날 우리 보고 있었지 한강. 야. 아빠랑 엄마랑 한강 갔었지? 가면은 장난감 엄청 많아, 하우야. 하우가 가서 골라. 하우가 사달라는 거 사줄게. 한강 가게 엄청 크다. 선물 진짜 많다. 어린이날 선물 한번 골라볼까요? 아이고, 이번에는 진짜 선물이네. 와. 와. 청구. 여기 아이들 놀면 뭐 한 2박 3일 계속 볼걸요? 이도 나도이네. 아, 자작이야. 하우가 보고 싶은 거 다 보세요. 이거 하나 딸까? 이거? 오! 일단 담아봐. 벌써 하나 득템! 이렇게. 이거 저기 사나 반품. 왜 그러면? 아, 반품. 다른 거. 너 지금 이거 하나밖에 못 살까 봐 지금 다시 뺀 거지? 아. 우리 하우에게 다 계획 있어요. 뺀 거지? 이거는 괜찮아, 난. 우와. 이거 봐봐. 이야. 이거 저기 사나 봐. 아, 더 마음에 드는 거 고르려고. 이거 이거는? 이거 닦아 우리? 이거 살 거야? 언니 이거 닦아 우리? 아. 언니 이거 닦아 우리? 응, 여기다 나오는 건 이건 레미콘. 레미콘, 맞아. 그거 사고 싶어? 그래, 레미콘, 오케이, 아. 오케이. 그, 레미콘? 이거 내미는 거 봐. 이거 얼마? 야, 저거 크다. 이거 얼마예요, 진짜? 이거 8만 원이래, 8만 원. 가격 체크하는 것 좀 봐요. 이거, 이거 여기다 놔보는 응. 알았어, 여기다 놓을게. 아, 여기다 놔. 어, 저기 재밌는 거 아, 왜, 저기, 왜요, 또? 어, 뽀로로도 있네, 하나, 뽀로로. 마음에 안 든 건가? 뽀로로 삐뽀차. 크롬 포크레인. 아빠! 어! 이거 사요? 한번 먹어봤어요. 그러니까, 보통 아이들은 응. 그냥 사달라고 계속 졸라야 되는데. 이거 여기다 놔봐. 또? 여기다 놔? 아, 왜? 왜? 아, 왜 안 사는 건데, 왜? 아, 마음에 드는 것 같은데 왜 사달라고 안 하죠? 이거 살 거예요, 안 살 거예요? 딱 안 할 거예요. 안 살 거예요? 자, 점프해봐. 올 잘하네. 올 잘하네. 하우야, 갖고 싶은 얘기 이거 아빠 사줄게. 어? 이제 아빠가 사주겠다고. 아, 오케이. 오, 잘했어. 이거 필요해, 하우야? 이거 사고 싶어? 아니, 안 사고 싶어. 왜 다 안 사고 싶어, 하우야? 사도 돼. 아, 왜? 하우야, 천천히 사줄게. 우와, 이거 뭐야, 차력이네. 촉감이 좋지? 좋다. 좋아. 아, 이건 진짜 마음에 들었나 보다. 이거네, 어. 아, 이제 드디어 결정? 그럼 이거 아까? 어? 이거 아까? 그냥 인형?
인형 하나? 이거 할까? 아니, 인형 하나 빌려주던데. 잼잼이. 아, 이게 잼잼이랑 같이 한국을 왔던 그거랑 같은 인형이구나. 어머나. 아, 그래서 그런 거야? 어머, 잼잼이 생각나서 그런 거야? 네, 이거 얼마예요? 16,500원이에요. 하우야, 이거 사고 싶어? 근데... 어, 아빠가 더 좋은 거, 비싼 거 사주려고 그랬는데? 어, 얘 냄새는 뒤에서. 너 잼잼이랑 추억이 지금 깊구나. 그것만 돼? 이거 만족해. 만족한 거. 만족해. 야, 넌 사준다 그래도 왜 안 살라 그래? 이거 없다, 이거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없어. 이거 없다, 이거 없어. 코로나 바이러스. 야, 창피해 보여주잖아, 지금. 창피하게 지금 뭐로. 죄송합니다. 못 들어보려고 했는데, 정말. 아니야, 아빠가 더 사줄게, 안 되겠어. 어? 하우야, 아빠가 일이 없는 줄 알고 이거 싼 거 산 거. 가보자, 이쪽으로 가보자. 하우야. 아니, 어떡해. 아빠가 더 많이 사줄게. 이거 없어, 이거 없어. 안 돼, 안 돼, 안 돼. 일 있어. 지금도 일하고 있는 거야, 너 모르겠지만. 알았어, 알았어. 그러면 아빠가 더 사줄게. 이거 갖고 있어. 망령문인데? 여기? 응. 오, 맞아. 왜 많이 없지? 왜 많이 없지? 어, 지금 다 일하고 있어. 왜 일로 왜 안 가지? 코로나 때문에 응. 조심하느라 일이 많이 없어. 일은 많이 없어. 이거 저기 사나 봐. 이거 얼마예요, 진짜? 이거 8만 원이래, 8만 원. 아, 아까 차에서 했던 아빠 말이 계속 마음에 걸렸던 거야. 어떡해.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고용 위기가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취업시장도 얼어붙었습니다. 평범한 일상이 주는 행복, 그거 빨리 좀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코로나, 자리 가라. 하우의 저런 마음을 보니까 왠지 위로를 받는 듯한 그 마음이 드네요. 요거, 요거 하나 더 주세요. 요거 하나 더 주세요. 오케이. 아홉 거다. 문화 팀인데. 아이, 저렇게 좋아할 거야. 문화 팀인데. 에이, 하우야. 아빠가 고마워. 알았지? 이거 어린이날 선물이야. 갖고 싶었어? 하우의 마음처럼 따뜻한 날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